세 번째 에피소드입니다. Verbal problems involving ratio인데 이전에 공부했던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. 그러니까 3대 5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나요? 3x 대 5x와 같다. 거죠. 왜냐하니까 5분의 3은 5x분의 3x였죠.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. 같은 얘기입니다. 그래서 자 삼각형의 둘레가 60피트입니다. 그리고 그 변들의 비율이 3대 4대 5입니다. 그러면은 각 변의 길이는 어떻게 되나요? 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3대 4대 5니까 3대 4대 5는 3x 대 4x 대 5x이고 그죠? 3x와 4x와 5x를 더한 값이 60이란 말이잖아요. 그렇죠. 따라서 x는 5가 되고 따라서 3x가 되는 변은 15, 20, 25 이렇게 되는 거죠. 이해되시죠? 그죠? 자, 두 번째 거는 two number의 ratio가 2대 3입니다. 2 to 3란 말이죠. 큰 녀석이 작은 녀석의 2분의 1보다 30이 더 큽니다. 이 말이죠. 이걸 이제 우리 이 내용을 이렇게 버벌 말로 되어 있는 것을 수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죠. 그럼 어떻게 되나요? 작은 것은 2x가 되고 큰 것은 3x가 되겠죠. 2x고 3x가 됐습니다. 근데 3x 이 녀석이 2x보다 2x의 2분의 1보다 30이 더 큰 거죠. 그죠? 그걸 수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. 그렇죠? 그러면 풀어보면 2x는 30, 3x는 45. 응? 그럼 어떻게 되죠? 아, x는 15. x는 15니까 30, 45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. 간단한 문제죠? 자, 엑서사이즈도 같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.